762번 번다. 이거의 해가 이렇다 했지. 이거의 해가 이렇다. 지금 절대값 붙은 거 이제 마무리해라. 절대값이 오르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이다. 원점 여기 있으면 거리가 3인지 여기 3에도 있고 마이너스 3에도 있으면 거리가 가까운 거리 아니지 않아.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요까지는 거리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이다. 그래서 x는 a-3에서 a 플러스 3까지. 요게 3이네. a는 6이 되겠다. A가 6이면 요거는 9네, 그지? 그럼 B가 9가 되지. 요런 절대값은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X가 A보다 클 때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자, 그런데 63번 같은 거는 그렇게 풀 수가 없어. 그래서 63번은 반드시 구분해야 돼. 첫 번째, 절대값 안이 0보다 클 때, 즉 X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작을 때. 구분해서 풀어야 돼. X가 1보다 클 때는 봐. 이게 양수잖아, 양수. 양수니까 그게 그대로 가로로 풀어진다. 그리고 여기 X가 4가 돼. 우리 절대값 두 개 있는 부등식 푸는 거 해봤지, 그때? 요건 이제 두 개가 아니고 한 개짜리야, 한 개짜리. 그럼 여기 3X가 되고, 마이너스이니까 이 양하면 플러스 6이 돼. 그럼 X는 2보다 작다. 이게 답이 아니랬지, 그지? 이게 답이 아니고, 이거하고 이거를 연립한 게 답이다. 이런 수들 중에 만족하는 걸 찾으니까. 그래서, 1보다는 커야 되고, 2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요게 되겠네. 그래서 요식에서는 x가 1에서 2까지. 요게 만족하는 해. 근데 1보다 작을 때야. 이런 것도 집어넣으면 음수잖아, 이게. 요런 수일 땐 요게 다 음수가 되는 거야. 음수니까 그냥 푸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빠져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요게 4가 되는 거야. 마음대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1x. 그 다음 플러스 2. 요게 4가 되니까 마이너스 x는 2가 되고, x는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분호 방향이 바뀌어요. 요런 수 중에 만족되는 게 이 말이야. 그 이것도 연립을 해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고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부터 1보다 작다. 요렇게 쓰고 난 다음에 연결되는 부분은 있는가를 확인하면 돼. 마이너스 2에서 1까지지. 다시 1에서 2까지잖아. 그럼 결국 어디야? 마이너스 2에서부터 1에서 끝이 나네. 아, 마이너스 2에서부터 2에서 이렇게 끝이 나. 연결되는 거 알겠지?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연결된단 말이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서 다시 여기서 2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2까지 왔다. 그 다음 65번. 이건 이거 부등식을 풀으라가 아니지. 부등식을 풀으라가 아니고 요거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됐어. 그럼 요거 선생님 간단하게 적을게요. 이거를 X라고 적을게요. 요게 숫자가 어떤 숫자가 와야 되는가 이제 그걸 찾는 거야. 요게 예를 들어 절대값보다 크지. 요게 3이 되면 성립하나는 이렇게 되면 만족되는 X 있다 없다? 있네. 1도 있고 2도 있고 0도 있고 3이 오면 있다, 그지? 자, 0이 오면 있다, 없다. 아무 수로 치고는 0보다 작을 수 없잖아. 여기 마이너스 1이 오면 있다, 없다. X에 무슨 수로도 마이너스 1 절대값보다는 작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 음수가 와버린 바, 이 수는 어떤 수가 돼도 성립되는 게, 성립 안 한단 말이야. 0이 돼도 절대 성립하는 수가 없지. 근데 여기 양수가 와버리면 뭐 0도 있고 1도 있고 성립이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돼. 없어야 돼.
그 없는 거는 요런 수가 봐도 없고 요런 수가 봐도 없는 거야. 생각을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 수가 어떤 수가 되면 되느냐 하면 0이 되거나 음수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다. 그럼 A 최대값 구하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요 문제는 일단 이해됐지? 이걸 막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만족하는 해가 없으려면, 이거는 무조건 절대값이, 이 수는 무조건 0 이상일 수야. 0 이상일 수. 그거보다 더 큰 수가 와야지만 이거를 만족하는 해가 나올 수가 있어. 자, 여러분 어제 했던 거 한 개만 더 할게. 1차는 절대값 붙은 거 있지. 그거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정수 개수가 몇 개가 되라 그는 그거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간단한 1차 부등식 풀 줄만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작년에 서술형 나왔던 거라 했다. 학생들이 야영을 하는데 한 텐트에 다섯 명씩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씩 잤어요. 이렇게 텐트마다 다섯 명이 들어가 있어요. 텐트마다 다섯 명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두 명이 남아. 여기 두 명이 이렇게 딱 남아있어요. 이해됐어요? 이 안에 사람 다 들어있고 텐트에 못 자는 사람이 두 명이 생긴다. 못 자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텐트에 여섯 명씩 들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명씩을 계속 차례대로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고 나면 어떤 일이 되냐면, 한 개의 텐트가 남게 돼 있어. 자, 이거 빈 텐트가 하나가 싹 생겨. 빈 텐트가.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요 텐트를 잘 이해를 해도, 요 텐트. 요 텐트에는 몇 명이 있는지를 몰라. 하지만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아무도 없으면 빈 텐트가 두 개가 되어버리잖아, 그지? 여기 몇 명이 이제 제일 마지막 텐트에는 하여튼 사람이 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 앞에 텐트까지는 어떻게? 여섯 명씩이 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계속 여섯 명씩 찾아오다가 텐트가 한 개 남은 거예요. 이 빨간 게 완전히 비어있는 텐트. 그럼 파란, 녹색 여기는 제일 마지막 텐트에 해당하는 거는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제일 마지막 텐트는 아무도 없어. 자, 그럼 이제 총 인원수가 여기서 인원수를 구할 수 있지. 텐트 전체 개수를 우리가 X개다 이렇게 넣는 거야. X. 텐트 개수를 X개라고 두면 사람이 몇 명이냐면 5X 더하기 2명이 되는 거야. 사람 수가. 이해됐지? 사람 수가 5X 플러스 2가 돼. 자, 그런데 요 식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 수는 요까지 수는 사람이 확실하게 알고 있지. X 마이너스 두 개의 텐트에 여섯 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두 개의 텐트에 여섯 명씩 들어있는 거예요. 요 확실한 사람 수를 빼고 나면 남는 사람은 요 초록색 텐트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럼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했지. 최소한 한 명이야. 가득 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여섯 명. 그래서 요 부등식 풀어줍니다. 됐죠? 자, 이제 뭘 잘해야 되느냐면 1차 부등식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정도만 확실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하는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 자, 2차 부등식을 선생님이 뭘로 설명할 거냐면 그래프로 설명할 거야. 그래프로. 그 2차 부등식은 항상 이 그래프를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럼 그래프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저 앞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간의 관계하면서 2차 함수 그래프 했다 그때. 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라고 생각하자. 2차 최고상 계수를 양수라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라고 생각하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2차 함수 그래프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거나 접하거나 만나지 않거나. 이게 절대로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졸업하고 나면 이전 먹어도 상관없지만
졸업하기 전까지는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 이렇게 된다라는 말은 두 점에서 만난 거야, 두 점. 이게 근이 두 개 다 크는 말과 같은 거야. 요 방정식이 근이 두 개 다 크는 말과 같은 말이야.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이게 매치가 막 거꾸로 막 달라지면 틀려. 이건 중근을 간다는 말이야. 교점이 한 개니까. 그 중근을 갖는 게 바로 판별식이 0인 거죠. X가 안 맞나? 교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허근을 갖는다. 판별식 중학교 같으면 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X가 안 맞는 뜻이에요. 이게 1차로 헷갈리면 안 돼. 그럼 아래로 보러 갈 때는 있지만 위로 보러 갈 때 보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요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아. 이것도 역시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한 점에서 만나고. 이건 만나는 게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판별식이 어떻게 돼? 0보다. 당연히 근이 두 개니까 0보다 큰 거예요. 이거는 중근을 갖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허근을 갖기 때문에 0보다 작다. 됐죠?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첫째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2차 부등식을 푸는데, 만약에 식이 이런 식이 있어요. 2차 부등식인데. 이런 식이 있어. 자,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풀 거냐면, 원래는 이게 그래프가 아니지만, 이거를 y는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래프로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0보다 크다야? y가 0보다 크다지, x가 아니고, y가 0보다 크다 이 말과 같은 말이잖아. 어디에서? 이 그래프에서.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x축과 1과 2에서 만난다는 말이지.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 이해되지? 요 그래프는 아래로 볼러 가는 2차 계속의 양수니까. 그리고 1하고 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0보다 커야 돼, y가. y가 0보다 큰 게 어딘데? 여기하고 요 점들은 y가 0보다 다 크지. 이해되나? 요거하고 요거는 y가 다 0보다 크잖아. 자, 그럼 요렇게 되는 x 범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썼느냐면 x가 1보다 왼쪽, 요 그래프 1보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죠. 또는 x는 2보다 큰 쪽, 이렇게. 무조건 그래프로 생각해. 자, 만약에 이렇게 됐어, 이제. x-1, x-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거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마찬가지. 자, 이게 음수지, 이제는. 음수고 만나는 점이 1, 3이잖아. 그럼 그래프는 요렇게 생긴데, 요게 1이고, 요게 3이란 말이야. 역시 0보다 큰 거를 묻잖아, 큰 거. 0보다 큰 거는 x보다 위에 있는 거야, 위에. y가 0보다 큰 거니까, 그죠? 그럼 이게 0보다 큰 부분이다. 그래서 답은 x는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알겠지? 근데 이렇게 양수, 음수 이렇게 하면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앞으로 요런 식을 딱 보게 되면 식을 요렇게 바꿔서 2차 계수를 양수로 만들어주면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요거 푸는 거랑 같은 말이잖아, 그지? 그럼 이거 풀어봐야지. 아래로 볼록한데 1, 3에서 만나는데 커야 돼. 큰 건 이게 큰 거잖아, 이게. 그래서 x가 1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답이 똑같, 답이 왜? 아, 다시. 0보다 작지? 작으면 이게 큰 거잖아, 그지? 작은 건 이게 0보다 작은 거야. 그래서 1에서 3까지. 그 답이 이거나 이거나 답이 똑같이 나와. 당연히 식이 같은 식입니다. 자, 이제 x-1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이게 뭐지? x-1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자, x-1의 제곱은 이렇게 접하는데 요게 1에서 접한다 이 말이잖아. 0보다 커야 돼. 커야 된다. 큰 거는 y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y축 위에 있어. y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돼, 위쪽. 근데 이거는 0이잖아, 0. 양수가 아니지. 나머지는 다 양수잖아, 나머지는. 나머지는 다 양수야. 그러면, 초록색이 답이지, 초록색이. 그래서 x는 1이 아닌 모든 수가 되는 것들을. x는 1이 아닌 모든 수. 그래프만 딱 그립니다, 그래프만. 요게 y는
이건 이제 x-2의 제곱이야. 그게 0보다 이제 크거나 같아라 했어. 이제 크도 되는데 같아도 관계없다, 그지? 크도 되는데 같아도 관계없어. 그럼 같아도 관계없으니까 다 되네, 다. 다 크거나 같은 것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때는 모든 수가 된다. 여기다 아무 수나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거를 그래프에서 해결하는, 그래프에서. 자, 이거 풀어보세요. 이거는 보니까 요 식이 판별식이 0보다 작지.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다? 판별이 뭐 작으면 만나는 게 없어야 되지. 이렇게 되죠. 그럼 0보다 큰 거 그려봐. 다 x축이 있으면 다 0보다 크네, 이것도. 모든. 만약에 이 부등호가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럼 0보다 작은 거 있나 없나? 이때는 해가 없다. 이해됐나? 자, 그러면 이해됐는가? 확인한다. 1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2번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3번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6이 0보다 크다. 요 세 문장 풀어봐. 그래서 하나도 모르겠나? 응? 그래프를 그리지 못했는데, 그래프. 자, 요거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근이 두 개가 있다는 말이지, 이렇게. 그럼 그래프는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요게 3일까요? 그런데 작다네. 이게 작은, 이게 작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요렇게 그려지는 x 범위를 보여줍니다. 색칠된 x 범위. 근데 이거는 완전 제곱식이지. 이렇잖아, 그지?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에서 x축에 딱 접하는 요런 그래프거든. 자, 작은 건 없지. 밑에는 없잖아. 작은 쪽에는 없잖아. 근데 같은 건 있잖아. 같은 거. 0하고 같은 건 있네. 이렇게. 그럼 이거는 x는
마이너스로. 0보다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되는데 작은 거는 없고 같게 되는 거는 마이너스 생겼다. 그게 답이 부등식인데 답이 이렇게 나와. 자,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 0보다 커노 했잖아. 항상 크잖아, 이건 항상. 이거는 모든 수가 됩니다. 됐나? 자, 다시 문제 다시 낸다. 1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2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3번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이거는 인수분해 안 되네. 그치? 자, 인수분해는 안 돼도 판별식을 봐. b제곱 마이너스 4이시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건을 갖잖아. 서로 다른 두 건을 가지면 그래프는 역시 이렇게 되잖아. 단지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서 정수 형태로는 안 나타나지만 그래도 요 건이 있잖아. 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꼭 그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정수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일부러 셈이 이렇게 만들어. 그럼 이제 권을 구해봐. 2a구나. 홀마 루트 13 이렇게 돼. 그럼 요 작은 게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이고 큰 쪽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이죠. 근데 지금 뭘 구하라 했냐? 크다를 구하라 했지. 크다는 이쪽이 큰 거잖아, 이게. 그래서 그는 x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보다는 작거나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보다는 크다 해야 돼. 이해되나? 알겠네. 꼭 그니 봐. 2보다 뭐 이렇게 돼도 관계없잖아.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말은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야.
그럼 작으면 요거고 큰 거면 요거다. 이게 답이다. 그 다음 이거는 x-1의 제곱이지. 제곱이 이거 푸는 거잖아. 자, 이거는 판별식이 0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 딱 접하는 경우. 요게 지금 1이잖아. x가 1일 때. 근데 언제 0보다 크거나 같노 했잖아. 항상 그렇잖아. 항상. 모든 게 다 0보다 큰 거 아니면 같은 거다. 됐나? 근데 이거는 보니까 판별식 0보다 작지? 그럼 흑은이 나와, 흑은. 흑은이 나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언제 0보다 작노? 작은 건 있나, 없나? 작은 건 없기 때문에 해가 없다. 이제 느껴졌지? 아, 2차 부등식은 종류가 이렇게 세 개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이 두 개가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형태로 그려졌을 때 풀이하는 거. 요럴 때 풀이하는 거. 요럴 때 풀이하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봐. 자, 다시 정리한다 봐라.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럼 이게 크다를 풀어서 x 빼기 알파 x 빼기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최고창이 양수인 상태로 크다를 풀었어. 크다. 그럼 크다를 풀면 이게 큰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x는 작은 건 알파보다는 작거나 x는 큰 건 베타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겠지. 이쪽보다는 왼쪽, 이쪽보다는 오른쪽. 됐지? 이게 만약에 작거나 같다 이렇게 했어. 작거나 같다는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되는데 이 부분이잖아. 그래서 x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여기 등호가 붙으면 같이 붙으면 되고 빠지면 같이 빠지면 되겠지. 이게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야. 그다음 판별식이 0이 될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즉 x-알파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이거는 봐. 이 네 개 중에 한 개야. 이 네 개 중에 한 개겠지. 이렇게 판별식이 0이 될 때는 네 가지 중에 하나. 자, 이때는 답이 뭐가, 이때는. 언제 0보다 크노? 했지. 큰 것만 해야 돼, 큰 것만. 그러니까 요거는 같은 거잖아, 요거는 봐요, 알파는. 같은 거니까 x는 알파만 아닌 모든 수라. f가 알파가 아닌 모든 수. 알파만 아니면 다 0보다 크잖아. 언제 0보다 크거나 같노? 커도 되고, 이제 같아도 된대. 그럼 이때는 모든 수가 되는 거야, 모든 수. 같아도 된다 했습니다. 언제 0보다 작노 했지? 작은 건 있나 없나? 이때는 해가 없다 해야 돼. 언제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작은 것도 없고 같은 건 있네, 그지? x는 알파. 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또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식 하나 썼대. 이런 거, 그지? 그럼 이것도 부등호는 4가지 밖에 없지. 자, 언제 0보다 큰데? 모든 수. 항상 0보다 크지, 뭐. 그 모든 수. 언제 0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되는? 항상. 언제 0보다 작은데? 작은 건 없잖아. 같아도 돼. 같은 것까지도 없잖아. 그, 요 때는 요게 답이다. 요럴 때는 요게 답이고. 요럴 때는 요렇게 생기면 요게 답이고, 요렇게 생기면 요게 답이고. 그게 이제 2차 부등식 끝이야. 자, 1번 답이 뭘까 생각해. 1번. 72번에 1번. 답이 뭘까?
그래프 보는 거, 뭐 계산하는 거 아니고. 하행이 1번 단모야. 다시 3보다? 3보다 작다고? 0보, fx가 0보다 크다 했잖아. fx는 y야, y. fx는 y라 했잖아. x는 안에 있는 요게 x고. 0보다, y가 0보다 큰 건 이거잖아, 이거. y가 0보다 큰 건 요거잖아, 요거.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는 3보다 크다. 자,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 작거나 같은 건 여기부터 요게 작은 거하고 같은 거를 담아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봐라. 요 2차식이 요거야. 요거.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야. 아, 요게 알파고 요게 감마야. 감마. 감마. 2차함수. 2차함수만 봐. 2차함수만 본다. x가 알파와 감마에서 만났지. 선생님, 크다 하면 답이 뭐야? 선생님, 1번 답이 뭐야? 제출. 1번 답이요? 응. 그냥 바로 불러야지, 답을. 계산한 거 아니잖아. 답이 뭐야? 어? 네? 답이 뭐냐고. 아, 네. 응. x 범위. 아니. fx가 0보다 큰 x 범위. 뒤에 덮을 거 없는 사람 이름 써가 내고 저쪽 방에 가. 저쪽 방에 가면 그 영상 이어놨으니까 그 영상 중에 아무거나 보러 가. 답이 뭐야? 어? 참고미, 답 뭐야? X는, 그렇지, 알파보다 크고, 감마보다 작고. 요렇게 생겼잖아. 요게 알파고, 요게 감마잖아. 그럼 0보다 큰 거는, 0보다 큰 거는 위에 있는 게 0보다 크잖아. 이 y니까 y. y가 0보다 큰 거 찾는 거야. 이거 그래프 이래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 요 빨간 x 범위 구하란 말이야. 그게 y가 0보다 큰 범위잖아. 자, 그 다음에 2차함수가 지금 요렇게 있지. 뭐 복잡하니까 지금 따로 그릴게. 그 다음, 요 직선식이, 요 직선이,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지? 요 때, 요 x 값, 요 교점, 교점, 요거의 x 값 있지? 그게 지금 베타라고 되어 있지, 요게. 요 교점 x 좌표, 그게 감, 베타라고 되어 있지, 베타. 자, 이제, 요 2차식의 y 값이 1차식의 y 값보다 작다, 이 말이야. 작다는 거는, y가 작다는 거는 밑에 있는 게 작은 거잖아, 밑에 있는 거. 요 직선보다 밑에 있는 게 답이잖아. 직선이 더 위에 있어야 돼. 이런 건 직선이 위에 있잖아. 이거는 곡선이 위에 있지. 이거는 직선이 위에 있잖아. y가 크다, 작다는 거는 위로, 아래로 보는 거야, 그지? 그래서, 직선이 곡선보다 더 위에 있는 범위는 요쪽 범위하고
요쪽 범위는 직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잖아. 그 요 초록색의 범위 찾는 거야, 초록색. 초록 범위 뭔데? X는 베타보다 작거나 X는 델타보다 크다. 요 초록색의 범위, 요거보다 왼쪽, 요거보다 오른쪽, 베타보다 작은 쪽, 델타보다 큰 쪽. 요게 에펙스야. 소연이, F1이 얼마야? 네. F1이 뭔데? 중. 요 그래프를 FX를 했다, 지금. Y 이고 FX. 그럼 F1이 뭔데? 하영이. F4는? 그럼 이 말 잘 모르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1,2를 지나면 이거를 F1은 2다 하잖아. 적어놨잖아. F4는 0, F4는 2, F2는 4, F1은 2, F5는 마이너스 1. 이거는 Y 값이야, Y 값. X가 1일 때, Y 값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FX가 0보다 크다 있지. X가 얼마일 때, Y 값이 0보다 큰 거 찾는 거야. y값이 0보다 큰 건 x위에 있는 이런 점들이죠. 이게 다 y값이 0보다 크잖아. 그럼 요 x가 뭐가 되면 되느냐면 요수부터 요수까지 해당하는 수를 답이 된다. 이때는 y값이 양수. 이 수도 y값은 양수. 이 수도 y값은 양수. y값이 0보다 크게 되는 요 x 찾는 거야.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x들은 다 y값이 0보다 크잖아. 선생님 지금 자고 있는 거 아니지? 맞나요? 요게 이제 gx야. y는 gx야. 이때는 이게 함수가 gx니까. 그래서 이 점이 1, 뭐 3이야. 예를 들면. 이때는 뭐라 써야 돼? g1은 3이다. 이렇게 씁니다. x가 1일 때 y값이 3이 되는데 이때는 왜 g를 썼냐면 이 함수 이름을 그냥 gx다 라고 붙여놔. gx가 0보다 크다를 볼 거야. gx가 0보다 크다. 요 x일 때 y값이 0보다 큰 거 찾는 거야. 그 y값이 0보다 큰 건 x위에 있는 이런 게 y가 0보다 크잖아. 그럼 x가 뭐야? 이런 x는 다 y값이 다 0보다 크다. 그럼 이런 게 답이잖아, 답. 그럼 요수보다는 작거나 요수보다는 크다. 이게 좀 되나? 야, 이게 뭘 어려워서 이게 그래 안 되는데. 이게 fx야. 요거는 gx야. 그럼 gx는 어떤 1차식이겠지. fx는 어떤 2차식인데 그건 이름만 적어놔. 이름만. 자, fx가 gx보다 크다 이 말이야. 똑같은 어떤 x가 있어. f에서의 y값과 g에서의 y값을 비교하면 f에서 y값이 더 큰 거야. 자, x를 똑같이 하나면 아무거나 정해. x를 하나 정해봐. f의 y값은 이거고 g의 y값은 이거지. 그리고 f가 더 커야 돼. 즉, 이거잖아, 이거.
요거는 요 사이에 있는 x 값 중에 아무거나 잡아봐. 요 안에 있는 x 값 중에 아무거나 정해주면 요 파란 게 빨간 것보다 위에 있잖아. 그럼 f의 y 값이 g의 y 값보다 더 크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게 알파고 요 교점에 해당한 요게 베타라면 x는 요 알파보다 작거나 x는 베타보다 큰 쪽에서는 다 그렇게 된다. 2차 부등식을 풀으라고 해서 2차 부등식을 풀라고 했다. 어디 푸느냐면 1번 요거 요거 요 하나씩 세 개 다 풀어. 한기신 프로 다 된 사람은 거기 들어. 요거 하기만 해, 하기만. 자, 2차 부등식을 풀면, 2차 부등식 풀면 무조건 이것밖에 없어. 근이 두 개가 나오는 2차식이거나, 근이 하나만 나오는 2차식이거나, 근이 흑근이 나오는 2차식, 이거 세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요럴 때는 작다. 그럼 이게, 이쪽이 작잖아, 이게. 그럼 근만 구하면 되잖아, 근만, 그지? 그럼 근이 지금 3, 5, 15, 요게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근이 마이너스 3하고 5지. 작다 했으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여기부터 여기 x들은 y값이 다 0보다 작잖아. 그리고 근이 0보다 2개 나오는 거 이렇게 하면 돼. 자, 이거는 봐. 이거는 판별식 0이잖아. 완전제곱식이잖아. 그럼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자, 그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럼 언제 0보다 크노 했잖아. 언제 0보다 크게 되노 했잖아. 다 크잖아. 다 큰데 이때는 0이지 0. 그리고 요게 2x-1의 제곱이니까 0 되는 게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그럼 x가 2분의 1만 아니면 다 0보다 크잖아. 이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봐. 이 근 구해봐. 허근이 나오잖아. 어, 왜 허수가 갑자기 나오지? 그러면 아, 판별식 0보다 작아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 그래프는 하여튼 내가 푸는 그래프가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잖아. 그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 언제 0보다 커노 했잖아. 항상 0보다 크네, y 값이. 이게 바로 이 전체가 fx라고, 이 전체가. 언제 fx가 0보다 커노 이 말과 같은 말이잖아. 그럼 이건 항상 크니까 이건 모든 수가 되는 거야. 왜 세 개 다 이랬나? 네. 어, 그 다음에 그 두 번, 그 밑에 것도 하나. 하나씩. 세 개 다 풀면서 봐. 근이 두 개가 나오는 거, 근이 하나가 나오는 거, 근이 없는 거, 이걸 생각하면서 풀어. 근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 근이 있는지를. 1, 3, 1, 1. 요렇게 인수분해 되네, 그지? 그럼 요게 x 마이너스 1, 3x 플러스 1. 요게 0보다 작잖아. 그럼 근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1이지. 쪽으로 아래로 볼로 가자. 2차가 양수니까. 요렇게 되는데 요게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요게 1이잖아. 자, 지금은 처음이니까 그리는데 조금 익숙하게 되면 이제 그래프도 안 그려도 돼.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이건 0보다 작다잖아, 작다. y 값이 0보다 작은 거 찾는 거야. y가 0보다 작은 거. 이게 y잖아, y. y가 0보다 작은 거 찾는 거야. y가 0보다 작은 거는 여기잖아, 여기. 여기에 해당하는 x 범위를 구하셔야 했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3분의 1. 자,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같이 붙이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작다니까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게 y 값이 0보다 작잖아. 그런 x의 범위를 찾는 거야.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요식은 요런 표현과 같은 말이야. 이런 표현이야, 그지? 이 표현이나 이거나 같은 말이야.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게 1번이고, 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건 요것도 또 완전 제곱식이네, 요렇게. 그러면 그래프가 요렇게 되잖아. 요게 2분의 3이고. 그럼 언제 0보다 크거나 같노? 커도 되고 같아도 돼. 다 그렇지 않다. 다 크거나 같은 것밖에 없잖아. 그럼 이건 해가 묶고. 바로 모든 수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거. 이거는 근을 구해보니까 막 허근이 막 나오네, 허근. 허근이나, 아, 판별식 0보다 작았었구나. 이 말이야. 그럼 언제 0보다 작노 했지? 작은 거 있나 없나? y가 0보다 작으려면 x 밑에 뭐가 있어야 돼, 이제? 밑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해가 없다. 이렇게. 해가 없다, 이렇게. 조금 헷갈리는 사람 손들지 말고 확실히 알겠는 사람 손들어 봐. 확실히 알겠는 사람. 식을 보고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건지 이렇게 되는 식 그래프인지 그래프 이렇게 이거는 다 이해되나? 그럼 이거는 놔두고 이렇게 되는 거는 풀 수 있어야 돼. 이거는 풀어지는 사람. 어, 이거는 확실히 알겠나? 그럼 이건 이제 더 설명 안 할게. 0보다 크다 하면 요거 x 범위 찾으면 되고 0보다 작다 하면 요 x 범위 찾으면 되잖아.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되는 거는 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완전 제곱식이야, 이렇게. 완전 제곱식, 요렇게 되는, 요건 알잖아. 이건 봐,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이 수 자체는 봐, x가 어떤 수가 오든지 간에 0보다 큰 수 아니면 같은 수밖에 없잖아. 이 그래프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 그럼 언제 0보다 크노 했잖아. 다 0보다 크잖아. 아무거나 넣어봐, 제곱이니까. 근데 1은 안 되잖아, 1은.
이런 집은 0은 0보다 크다 하면 성립 안 하잖아. 1일 때만 성립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성립하는 거예요. 언제 0보다 크노 해서. 만약 이것을 언제 0보다 크거나 같나 해서 0이 돼도 되고 0보다 커도 되고 항상 그런 얘기는 항상 아무거나 집어넣어. 1 넣어봐. 0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하잖아. 2를 넣어봐.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하잖아. 아무 수나 집어넣어. 다 성립 안 하는 게 한 개도 없잖아요. 크거나 같다 할 때는. 그럼 이거는 모든 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수인데 언제 0보다 작은 거 있지? 이 작은 거 만들어봐. 제곱인데 작은 거 만들어봐. 안 만들어지지? 제곱인데 어떻게 음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제곱인 거는 자, 그래프 있으면 봐. 액수 밑에 뭐가 있노? 이 말이잖아. 액수 밑에 나올 게 없지.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0보다 작다 하면 이건 해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작거나 같아. 그 작은 건 없지. 근데 같을 수는 있잖아. 이를려다 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맞잖아. 그 요때는 만족되는 게 1 하나밖에 없는 거야. 바로 요게 1이야 지금. X 값이. 0은 될 수 있지만 0보다 작은 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봐. 무조건 0보다 크잖아. 이거는. 이게 판별식이 0보다 작지. 흑은이자 흑은. 자, 흑은은 식을 고치면 이렇게 돼. 흑은은 제곱 더하기 양수 이렇게 되는 거야. 제곱 더하기 양수. 이거는 무조건 이수가 양수 돼 있잖아. 현재 이수가 양수야. 양수. 이건 양수야. 양수. x가 무슨 수든지 간에 2보다 이상이니까. 그럼 이게 0보다 언제 크노 했잖아. 그럼 항상 0보다 크지. 2 이상 있을 밖에 없으니까. 언제 0보다 크거나 같노? 항상 그렇지 뭐. 언제 0보다 작겠노? 작은 거는 나올 수가 없잖아. 이 최소 아무리 작아도 2니까. 이런 건 해가 없단 말이야. 지금은 2차 부등식을 풀었는 거고 이제는 이런 해가 나오는 2차 계수가 1인 2차 부등식을 만들려 했어. 그러면 무슨 부등식을 풀면 해가 이렇게 되겠노? 이렇게 했잖아. 그럼 이제 그래프 생각해봐. 양수인데. 양수는 해가 여기와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해가 그렇게 나왔잖아. 그럼 이거 구하는 거잖아, 이거. 해가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거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어떻게 해야 돼? 큰 거를 풀었다는 거야, 큰 거를. 큰 거를 푸는 거야, y가 0보다 큰 거를. 이거보다 작거나 이거보다 크더라. 여기 1이고 여기 3이다. 이거 풀고 있잖아. 그럼 이거는 이거 푸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푸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x 빼기 1, x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거 푸는 거야. 이거는 이거잖아. 이거. 이건 이렇게 되는 범위고요.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요거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요게 0보다 작은 겁니다. 작은 거. 등호가 붙으면 같이 안 붙고, 안 붙으면 같이 안 붙고 하면 되겠지? 이거는 이제 x 플러스 2, x 빼기 3이 0보다 이거 뿐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 6이 아닌 모든 수는, 아, 뭐 이렇게 되는데. 6 빼고 다네, 그지? 요게 6이야, 그러면. 그럼 이 식이 뭐겠노? x-6의 제곱이겠네. 요걸 왜 뺐을까? 0보다 큰 것만 구하라 했으니까 빼는 거야. 만약에 크거나 같은 거 하면 모든 수가 되는 거야. 0보다 큰 건 언제고 했으니까 6 빼고 나머지는 다 0보다 크잖아. 자, 그럼 봐. 이제 요런 해가 요렇게 나왔다는 말은 아, 요놈이 바로 방정식이 근과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부등식이 아니고 방정식으로 두술 찍에 요는 놈들이 다 근이 된다. 알파베타라니 알파베타. 이것도 또 계속 안 되는 사람 계속 안 된다. 한번 봐봐.
되는 사람은 그냥 한마디 이야기하면 딱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돼, 이게. 그래프로 설명한다. 지금 쌤이 설명을 자꾸 그래프로 하고 있다, 그지? 2차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자, 요 식이 항상 0보다 큰 값이 되고 싶어. X에 어떤 수를 넣더라도. 그러면 요거를 Y는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 그래프가 무조건 양수만 돼. 이런 건 무조건 양수 아니지. 이거는 양수지만 이런 건 음수도 있잖아. 무조건 양수가 되라는 것은 이렇게 되라는 거야, 이렇게. 나머지는 무조건 항상 양수가 되는 게 없잖아.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것도 무조건 양수잖아. 아니지. 이건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제. 그 밑에 음수 쪽에 있잖아. 그래서 그래프는 봐.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야. 여섯 가지 중에. 그래프는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야. 그럼 이 중에 항상 양수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 항상 양수, 그럼 요렇게 그리시면 돼요, 요렇게. 그럼 요렇게 그리시려면 어떻게 그리셔야 되느냐 하면, 아래로 일단 볼록 해야 돼, 아래로. 그럼 X축하고 안 만나야 돼. 아래로 볼록하고, X축하고 안 만난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이 8개 막 애우는 거야. 애우면 돼, 안 돼? 이거 헷갈리고 어떻게 올리고, 애우는 거 아니다, 이거, 그지? 해석만 하면 되잖아, 해석만. 항상 0보다 크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요렇게 되라는 뜻이야. 그럼 요렇게 되라는 게 무슨 말이지? 아, 아래로 볼록 하면서 X축하고 안 만난다, 이 말이야. 그 말이 2차 계수가 양수가 되고 탄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된다는 뜻이야. 됐죠? 항상 0보다 이제 같아도 돼, 그지? 어, 커도 되는데, 같아도 돼. 작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그래프가 크지? 이렇게 돼도 되고, 이건 같은 것도 있지. 그렇게 돼도 되고, 이런 건 작은 게 있잖아. 작은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돼. 요렇게 되라는 말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 여섯 가지 중에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면 된다. 그럼 이것도 무슨 말이야? 아래로 일단 볼록해야 돼. 아래로 볼록하고 X축하고 안 만나도 만난다면 접하도록 만난다. 그래서 A가 양수이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됐나? 자, 그 다음 세 번째 또 봐. 이거 애우면 안 된다 했다. 항상 0보다 작기만 해야 돼, 작기만. 어, 어떻게 하면 항상 0보다 작지? 이런 건 아니다, 그제? 이런 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큰 것도 있단 말이야. 큰 게 있으면 안 돼, 작기만 해야 돼, 작기만. 그럼 뭔 찾겠는데요? 그러면 그래프 종류는 여섯 가지밖에 없잖아. 그래프 종류는 이렇게 여섯 가지밖에 없잖아. 항상 작기만 하는 게 어딨노? 이건 큰 것도 있지. 작기만 해도 큰 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같은 게 있으면 안 돼. 그럼 결국 이것밖에 없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생기냐? 아, 요렇게 생겨야 된다. 그거를 그래프 중에 딱 생각하고, 요렇게 된다라는 말은 위로 볼록해야 돼, 위로. 위로 볼록하고, X가 안 만나지. 안 만나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외우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외우지 말고 자꾸 요식을 딱 보고, 자기가 요걸 안 보고 자꾸 만드는 거를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연습이 충분히 이해가 되면 이제 이거, 당연히 이걸 외워. 당연한 말입니다. 이제 같아도 되지. 같아도 되면 여기까지는 씁니다.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 등호만 여기 등호입니다. 작다 했다. 이것도 여기서는 작다 잘하다가 또 거꾸로 가면 또 크다 막 이상하게 안 만나는 거는 판별식보다 작은 거야. 저점이 없다. 그래서 제일 첫째로 판별식 헷갈리면 안 돼. 판별식보다 큰 건지 작은 건지 이게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말이 항상 양수네 이게 돼야 돼. 항상 양수라는 게 fx가 항상 양수야. 이거 모든 x에 대해서. fx가 뭔데? x가 아니야. fx인지 fx를 자꾸 x인지 y인지 이거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자꾸 막 이상한 소리 한다. 이건 y라 했잖아. y x는 어딘데? x는 요 안에 들은 요게 x란 말이야. 요게 x를 집어넣어서 계산한 y를 나타내니까 y. 그래서 fx는 f1, fx 이런 건 y라고 생각해도 y.
그 fx가 0보다 크다. y가 0보다 큰 x 찾는다. y가 0보다 큰 x. y가 0보다 큰 x는 이거하고 이거잖아. 이게 y가 0보다 크잖아. 그럼 x는 어디? 여기보다 여기 x잖아. 요런 x일 때 f 얼마 이렇게 계속 양수가 되지. f 얼마 이게 다 양수잖아. f 얼마가 0보다 크노 이 말이야. 그 얼마 x 찾는 거야, x. 자, 그 다음에 연립 부등식은 동시에 만족하는 부합물이죠. 그럼 아까 우리 2차식 푸는 거 배웠지? 예를 들어서 2차식이 어떤 식으로 풀었지? 하나는 이렇게 나왔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자, 또 하나를 풀었더니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 그럼 연립이면 동시에 만족하는 여기잖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이거는 설명도 안 해도 되겠지, 그지? 각각의 식을 풀 수만 있으면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찾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그 다음에 실근의 조건. 요거 다음 시간에. 이것도, 이거 해가 영상 만들어 넣어줄 테니까. 하여튼, 근의 분리 이자목 딱 보면 요거 영상 딱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놔. 이건 3년 내내. 이자목 가 있다. 3년 내내 이자목.